가을은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면서 축제의 계절이기도 하죠. 도내 곳곳에서도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권혁태 기자가 가을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놓인 오름 분화구가 공연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과 풀들을 배경으로 소박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불어오는 가을바람과 현악기의 부드러운 선율은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뭐 음악도 듣고 가을 온치도 느끼고 뭐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오름도 오르면서 뭐 들꽃도 보고 너무 좋은 가을이에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 야외 도서관으로 변신한 도심 공원은 아이들 차지가 됐습니다. 꼬마 독자들은 호기심 가득한 손길로 책장을 오가며 책을 골라 읽다 보면 상상력도 쑥쑥 자라납니다. 본 책을 새 책으로 바꿀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가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말들도 축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꼬마 손님들을 등에 태우며 자신의 계절이 돌아왔음을 뽐냅니다. 풍성한 공연과 말과 관련된 각종 전시들이 축제의 다양함을 더했습니다. 애들이랑 날씨도 좋은데 나와서 이런 축제 있어서 너무 재밌고 좋은 추억 만드는 것 같아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다채로운 축제가 깊어가는 제주의 가을 풍경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